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요즘 미국 분위기 많이 바뀌었고요. 한국 언론의 보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한국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 그리고 ABC 이런 데서 보도하는 거 보면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바이든을 포기했나? 이런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ABC This Week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재선을 위해서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이든에 대해서는 74%가 그렇다라고 했고요. 바이든과 몇살 차이 안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50%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ABC 여론조사입니다.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 정도 보도하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25%밖에 안 되고요. 나쁘다 74%입니다. 자, 이 나이,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아니, 바이든 트럼프 나이 차 얼마 안 나는데, 바이든 too old 74%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와, 심각하죠? 그래서 ABC This Week 여기서도 이거 보도하면서요. 걱정스럽게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재선 가도가 어둡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퍼센티지는 incumbent, 현재 현직자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보시면 2024년 노미니 프레퍼런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바이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입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예요. Democratic leaning 이런 사람들입니다. Someone else, 바이든 말고 딴 사람이 돼야 된다. 62%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바이든이 재선 후보 돼야 된다. 아, 다시 2024 후보 돼야 된다. 33%밖에 안 되고, Someone else, 바이든 아니면 딱 괜찮다. 62%. 바이든 아닌 사람 누구?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고요.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지지율 보세요. 트럼프 51%, 바이든 42%입니다.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접전이다, 타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완전 바뀌었습니다. ABC 방송국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9%포인트 차로 우세합니다. 자, 이런 상황. 입니다. 가상 대결 이때까지는 초박빙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완전 달라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미국 전국 유권자 1,6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트럼프 51, 바이든 42. 이거는요, 엄청난 격차입니다. 엄청난 격차. 자, 그래서 뉴욕 포스트 보도 보세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거의 10%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여론조사까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조사 착수했죠? 탄핵 요지는 부패입니다. 코럽션이라고.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얘기했죠. 이번 탄핵조사는 코럽션의 부패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NBC 방송이 탄핵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58%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58%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ABC 워싱턴 포스트. 52대 41로 트럼프 압승이죠. 그런데 중도층에는 더 심합니다. 중도층에서는 트럼프 52, 바이든 39밖에 안 돼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선거는 중도층 표심 잡는 거죠. 중도층에서는 트럼프가 엄청나게 더 우세하다는 거고요. 여기 워싱턴 포스트와 ABC에서는 52대 42로 나오고요. 팍스에서는 48대 46. 퀴니아픽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다른 CNN에서도 47대 46으로 바이든보다 뭐 거의 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NBC 방송입니다. 아까 거는 ABC 방송이었고요.
이제는 NBC 방송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Challenger to Incumbent. 도전자가 트럼프죠. Incumbent, 현직자는 바이든이죠. 여기 보시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59, 3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자,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큰 걸로 보여드리면 뭐가 제일 걱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의 나이가 그리고 피팅 제대로 대통령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피트니스 이게 74%예요. 트럼프가 기소된 거 이거는 62%만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기소 4번 당한 거보다 바이든 나이 많고 제대로 대통령직 못할 것 같다. 이게 74%로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들 헌터와 비즈니스 딜 여기 얽혀있다. 이거 60%고요. 트럼프의 나이 피트니스는 4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니 트럼프 4번이나 기소하고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였는데도 트럼프 문제보다는 바이든 나이가 너무 많고 제대로 피트니스라는 게 멘탈 피트니스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대통령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 바이든 41%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56%예요. NBC 방송에서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인컴번트 현직자로서도 이 지지율은 너무 낮다. 41%면 너무 낮아서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Numbers are too bad for the incumbent 이렇게 딱 표현을 하더라고요. NBC 방송에서조차 와 바이든 지지율 41% 갖고는 선거 못 치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요 이 NBC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 4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경제에 만족한다 48%였는데 지금은 경제에 만족한다 28%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경제에 대해서 불만족이다 52%였는데 지금은 경제에 대해서 불만족 72%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재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nterest in election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선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선거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블랙 라티노 이런 유색 인종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백인의 관심도가 훨씬 높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선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완전 멘붕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NBC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ABC인데 아니 미국의 3대 방송사가 ABC, NBC, CBS죠. 그런데 그중 두 군데 ABC, NBC 두 군데에서 바이든은 재선 힘들 것 같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분위기 완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CNN은 시청자가 너무나 급감한 거 아시죠? 바이든 집권 후부터 CNN 시청률 뚝뚝 떨어졌고 시청자 수로 따졌을 때 시청자가 90% 감소했어요. 10% 감소해서 90% 남은 게 아니고 CNN은 시청자가 90%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금 완전 경악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에 10%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거는요 보통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NBC, ABC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직접 조사를 한 것. 그리고 지금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도 외교 잘해야 됩니다. 외교는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각 누군가에 따라서 이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맹이 영원하지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뭐 바이든 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되면요. 바이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 보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과 가까웠던 외국에 대해서도
절대 호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우리 외교부가 잘 하시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은 공화당 안에서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하고요. 매트 게이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캠프 총책임자 제이슨 밀러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밑에서 접촉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